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안양동에 나와 있어요. 안양시 안양동이고요. 여기는 1호선 안양역까지 도보 8분 정도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면서도 플러스 재래시장, 남부시장 아실 겁니다. 남부시장이 도보로 5분 단거리는 또 인프라가 좋은 위치에 있고요. 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가 도보도 5분도 안 걸리는 학세권까지 갖춰있는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로변이에요. 4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평생 막힐 일이 없는 게 또 큰 장점이고요. 여기는 2층, 3층, 저층도 막힘이 없습니다. 저는 24층 건물 중에 15층에서 촬영 중이고요. 총 131세대 현장, 분양가는 3억대에 있는 현장이고요. 입주금은 6천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 지금 바로 전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실 현관부터 들어와 있고요. 여기 2호 타입입니다. 전용이 지금 81.5 기억해 주시고 사이즈 굉장히 잘 뺐어요. 다용도실도 무려 2개나 있고요.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까지 있는 현장 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 큰 작으로 신발차 총 4칸 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흑겜 처리했다 보니까 거울까지 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 일가소동 스위치까지도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자, 중문은 3분동 중문이네요. 안쪽 들어오시죠.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무려 4,290 나오는 사이즈예요. 지금 가시거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인 소파 무난하게 나오도 공간이 남습니다. 벽지는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TV 아트홀 자리는 폴리싱 타일 마감 처리 이쁘게 잘 해놨고요. 100인치 TV로 들어가고도 넓은 TV 아트홀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개방감 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방감 너무나 좋죠. 앞에 신축 아파트 잘 들어섰고요. 4차선 돌아다 보니까 평생 막힘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2층부터 여기는 안 막혔습니다. LG 히센 시스템이고 기본 옵션으로 대형 거 잘 넣어드렸고요. 바닥은 강화마루로 방까지 다 해놨습니다. 조명은 세 가지 색상으로 바뀌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반대편 주방은요. 제가 펜던트에 집착이 있습니다. 요 펜던트는 제가 지었어요. 고드름 펜던트 어떨까 싶습니다. 드럼치는 그런 채 같기도 하고요. 이런 펜던트가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의자만 두시면 4인 식탁까지 됩니다. 단차까지 높기 때문에 사이즈 괜찮고요. 요리하실 때는 상구 가스쿠터, 도시가스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는 상구 전기쿠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상부장, 하부장 초록 색깔로 좀 해놨습니다. 그린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 준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충분하게 들어갈 공간 확보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가시죠. 안방입니다. 여기는 3베이 구조예요. 안방과 거실과 제일 작은 방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햇살도 좋고요. 개방감 너무나 좋습니다. 방 사이즈는 3630과 3170 나오는 안방이고요. 사이즈 굉장히 잘 뺐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빌라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잘 뺀 안방이고요. 안쪽 깊숙하게 파우더룸이 미니 화장대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대에 아래 하부장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의자만 두시면 주부님들도 화장 쓰는 공간이고요. 안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샤워기 잘 들어가 있고요. 바쁘실 때도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관장 전날 선반부터 해서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사이즈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는 3040과 2560입니다. 충분히 성인분이 쓸 수 있는 방으로 예상되고요.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를 직렬이든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되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 모습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3080과 2300 나오는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 넉넉히 잘 뺐습니다. 그래서 큰 넓은 드레스룸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쪽 보시게 되면은 보일러실인데요. 와, 환기창이 이렇게 보일러실 크게 잘 뺀 것도 처음 봅니다. 굉장히 사이즈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두 번째 다용도실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잘 들어가 있고요. 수관장 젠다인 선반부터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네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현장이었어요. 24층 건물이고요. 131세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선 안양역까지 역세권, 도보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이고요. 학세권까지 갖춰있고 재래시장까지 굉장히 잘 돼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막힘 없는 현장이었고요. 자수실 지하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3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타입 여러 타입 있습니다. 실제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고요. 영상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